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유TV의 수유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콩글리시를 또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제대로 영어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음을 틀리시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단어도 다시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근데 이 콩글리시의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콩글리시가 합성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Korean plus English에서 Konglish가 돼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Broken English는 뭘까요? Japanese plus English, 그래서 Japane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국어에서 생기는 그런 실수가 영어에 영향을 끼쳐서 생기는 게 바로 Konglish예요. 그럼 발음에도 그런 게 너무 많겠죠? 왜? 우리의 없는 발음이 영어에 있다 보니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발음으로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F 사운드예요, F. 자, F 사운드가 우리말에 있는지 아세요? 또 있다 있다 이러지 마시고. 자, P가 있어요, P. 왜냐면 파열음이 파파 이렇게 터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오빠 머리 아파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오빠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골프가 있는데,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게 F가 있죠. 그러지, 야 친구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또 친구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외래어를 한국 발음으로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영어인데 그 영어식의 발음을 영어에선 하지만 한국식에서는 또 하시면 또 사회생활이 또 힘드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어식의 발음에 있어서 F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자꾸 이제 P 발음을 하게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V가 없어요. V, V. 자, 이렇게 혀를 밑에 입술에 살짝 대서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V, V. Very good. 이제 또 very, very good. 막 이러면 또, 그쵸? 알아는 듣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바지? 엄마 바지 줘. 그래야지. 엄마, 바지 어딨어? 뭐, 그러면 본인이 찾아서 입어야 돼요. 자, 이렇듯이 발음이 우리 말에는 없는데 그게 있는 줄 알고 하던가 오버하던가 이러면 이게 또 콩글리시 발음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S-box라고 이제 스벅. 자, 스벅이 한국에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스벅이 막 장난이 아닌 게 커피 맛이, 야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최고로 끝내주겠다. 근데 제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웠는데,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1.5세. 1.5세의 장점은 한국말과 영어가 둘 다 다 돼요. 근데 저는 그때는 뭐만 됐을까? 눈치만 좋았고 한국말이 됐고 영어가 힘들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번 스벅을 가면은 제가 항상 마시는 드링크 하나가 있어요. 뭐 다른 걸 시켰더니 다른 게 나와. 그래서 싫어. 그래서 맨날 하나만 시켰어요. 라떼. 그것도 따뜻한 핫 라떼를 마셨어요. 자, 얘가 놀러 왔습니다. 야, 내가 너 마시는 거 한번 맛보여줄게. 기다려봐. 내가 두 개 알아서 시켜올게. 그래. 그랬어요. 얘가 딱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나 달짝하고 얘 커피 맛이 너무나 좋은 거야. 밀키하고. 그래서 너 이거 도대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이거 바닐라 라떼야. 바닐라 라떼라는 게 있어? 주문할 때 바닐라 라떼 그러면 돼. 자, 얘는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스벅을 혼자 갔어요. 저는 이제 뭘 먹고 싶어서 바닐라 라떼를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자, 줄이 이렇게 서 있었고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원의 얼굴까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분이셨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Can I have a vanilla latte? 약간 떨었어요. Can I have a vanilla latte? 그랬더니 이분이 excuse me. 자, 맨날 듣는 표현이죠. 뭐 잘못했다 이거죠. Excuse me 아니면 pardon. Can you speak slowly? 막 이러는 거 맨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그러고 이제 문제는 바닐라에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Can I have a vanilla latte? 못 알아들어. Can I have a vanilla latte? 못 알아들어. Can I have a vanilla latte? 다 액센트를 다 넣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안 나와? 그러더니 저 뒤에 있는 남학생, 걔는 백인이에요. 키가 컸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보였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걸 자꾸 주문이 안 되니까 얘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랬더니 이래요. I think, 저만한테 큰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야. I think she wants vanilla latte. 그랬더니 이 점원이, okay, okay, vanilla latte. I got it, got it. 자, 근데 저는 얼마나 좀 창피했을까요? 제 바닐라나 내 바닐라나 똑같은 바닐라인데 도대체 뭐가 틀려? 전 속은 이런 거예요. 쟤도 바닐라고 나도 바닐라인데 왜 이게 발음이 안 먹히지? 자, 그래서 저는 나온 바닐라를 들고 바로 튀었어요. 네, 창피해서. 자, 여기서 액센트가 달리 해야 되는 그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쪽팔림이 없으셔야 돼요. 자, 모음이 있으면 모음의 그 덩어리를 우리가 한 음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닐라는 이게 모음이 세 덩어리예요. 바, 모음, 니 하나, 라 이렇게 있죠. 자, 모음에 액센트가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정말 그래요. 두 개가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하나 들어가는 액센트는 그러면 그게 소리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소리를. 자, 그래서 제가 했던 발음은 다 세게 줬던 거예요. 바닐라, 이러니까 걔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미국인은 뭐라고 했을까? 니에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내렸어요. Vanilla. 어때요? 확실히 틀리죠? She wants vanilla latte. 이렇게 하셔야지 바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전문용어로 슈아 사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이 하나의 액센트가 들어간다, 나머지 다 버려라, 좀 약해진다. 자,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시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자, 어때요? 다 쓰세요. 카세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세트. 이걸 누가 카세트로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야, 너 애니멀이야, 너 동물 같아, 막 애니멀 이러는데, 자, 여기도 액센트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내리셔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Animal, animal. 충격이죠? 내가 알고 애니멀이 아니야, 그치? 자, animal. 자,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저기 체인 있어요. 체인, 여기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자, 우리가 그것도 상표 이름이자 뭐 우리끼리 얘기해요. 자, 샤넬 이러면은 다 세게 준 거야. 샤넬 다 세잖아요. 자, 어디에 세게 주는 음절이 있냐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약해져야 되죠. 자, 해보세요. 샤넬, 샤넬. 자, 이 아주 이 고품스럽네 발음이, 그렇죠? 샤넬.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은데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외래어로 뭐 시스템이 좋다 이러는데 여러분 영어로 쓸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스템은 음절이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스템 다 세게 발음 들리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발음해야 돼요. 시스템 해보세요. 시스템, 시스템. 자, 그 다음에 국가 이름도 여러분 잘못 발음하고 계세요. 일본. 좀 감정이 있는 일본. 네. 자, 재팬 이러시면 안 돼요. 재팬 다 세죠. 자, 뒤에 있어요 걔네들은. 재팬. 자, 캐나다도 카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캐나라, 캐나라 앞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게 모음은 한 곳에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만 올리고 나머지는 약해지는 수화 사운드를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 실수할 거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문장에 넣어서 다양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 bye.